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 그 재평가 받을까에 대한 부분. 오늘 삼성전자가 모처럼 많이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수 상승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행히도 제가 예상을 했던 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278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예상이 틀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도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저희 이제 텔레그램, 제그 채팅방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틀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뭐, 사실 이제 맞추는 것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하락하는 거를 이제 맞춘다고 해서 저는 이제 큰 의미를 좀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틀릴수록 오히려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상승이 나타나는 거니까 저도 이제 오늘 상승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고 저희 가족분은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걱정은 했었지만 지수에 대한 상승 자체는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볼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계속 틀리면 안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맞추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기전접종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수에 대한 상승 요인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들에 대한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투매와 반대매매에 대한 물량들을 누가 받았다? 바로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지수를 역전시켜내는 그런 움직임들도 또 보였습니다. 자, 다중바닥 이후에 현재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시장 자체가 전일 이제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또 오늘 장중 좋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상승 마감을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오늘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오늘과 똑같은 포지션으로 이어간다면 바닥을 좀 탈피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다만 이제 내일 만약에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기술적 반등 이후에 내일 다시 한번 빠져버린다. 그럼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2780포인트 거기는 좀 이탈이 돼줘야지만 좀 반등세가 강하게 좀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자, 오미크론이 오늘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이 또 국내 의심 환자들이 좀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는 모습이었는데, 대신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코로나 확진자도 오늘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증시였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악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왜 개인들에 대한 투매가 현재 구간에서는 중요하냐? 자, 30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8%, 그리고 3100 이상에서 32%, 그리고 3200 이상에서 15%에 대한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됐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 투매와 손바뀜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점을 잡고 있던, 상투를 잡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하면서, 금리에 대한 인상으로 이제 은행 쪽으로 일부 이탈되고, 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시장을 좀 벗어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금화하면서 거기에 따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9천억에 대한 매수세를 보였는 반면에 개인들은 9,900억에 대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대형주와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연출되었어요. 그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5,900억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급등 양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6,200억 원, 그리고 대형주에 8,900억 원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저가 권역에서 이렇게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앞서서 2,905포인트는 다중바닥 형태를 띠는 자리였어요. 자, 앞에서 1, 2, 3, 4 찍고 빠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 반등이, 아, 이런 이야기 또 2,900포인트를 고점으로 찍고 살짝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2,905포인트, 그리고 상단에 있던 자리, 은봉이 어제 때렸던 그 구간, 요 구간까지는 지금 저항이 강한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900에서 2,930포인트는 지금 아직까지 매도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내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더이 구간 자체를 매수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매입을 해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더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더 탈환하지 못한 채 밀려버린다. 자, 그러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매도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12월 달은 전략 후강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12월 달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지금 현재 12월 초에는 조금 차라리 밀렸다가 12월 말로 가면서 시장이 중순 이후로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드라마틱한 반등을 좀 기대를 여전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를 보면 애플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처럼 애플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자, 애플로 피난 가자. 기술주가 추락하니 나 홀로 상승을 했다. 애플이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은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도 애플만큼 4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자,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바로 스마트폰, 무선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4분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고 보고요. 또한 가지는 바로 중소기업부와 삼성전자가 300억 조성해서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한다. 추가적인 추진 소식이었는데, 자, 여기에 정부는 추가적으로 이제 소부장 100 플러스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국산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나타났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면서 봤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 12일 날 역사적 최저점, 지금 현재 7만 원 이탈이 되면서 추천을 드렸던 기업, 고기업이 그 자리를 바닥으로 찍고 유튜브에서 요날 방송을 했던 자리였죠. 자, 꾸준히 오르면 지금 76,200까지 쉽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전히 앞에서 있던 요 갭에 대한 부분은 아직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내일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자, 내일 이 자리 자체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낼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판단할 때는 한 번만에 돌파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특히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자, SK이닉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단에 있던 그 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돌파가 됐는데, 자, 문제는 앞에서 또 한번 이루어졌던 물량에 대해서 떨어졌던 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항 구간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단에 있던 자리, 자, 현재 이 가격대입니다. 자, 요 가격대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앞에 물량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흡수하는 물량은 보이지 않고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이닉스도 10만 원대, 11만 원대부터 12만 원대의 작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 아직까지는 갇혀져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정기적자 업종이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좀더 결정될 수 있겠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바로 앞서 얘기를 했듯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좀더 약진을 해줘야 돼요. 저기서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서 갭을 메꾸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강하게 거리랑 좀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이라 보는데요. 개인들에 대한 수급을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상당히 잘 받아줬는데, 지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일과 전전일에 지수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매 물량들이 실려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손바뀐 물량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거래 대금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위주에 대한 투매 물량, 반대 매매가 크게 전일과 전전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쉽게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수급에 대한 전환이 이어지길 바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 자체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나오는 바로는, 피곤하기는 엄청 피곤하게 만드는데, 대신에 크게, 우리가 중증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고, 대신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여부가 또 시장에서는 키포인트가 될수 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요세 가지 종목, 세 가지에 대한 조건들이 긍정적으로 맞아떨어져야지만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의 연속적인 상승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자. 지금 아직까지 오늘에 대한 상승은 기초 반등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 같이 보시면요. 우선 이제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인데, 자, 황아리튬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제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제품이 출시가 될 거고요. 자, 랩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계면활성제거라고 하는데, 세탁세제죠. 세탁세제들이 글로벌 코로나가 확산될 때 2020년도에도 상당히 가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진 추이 개선을 기대를 해보고, 자, 두 번째는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소부장 100 플러스에 이번에 편입이 되었고, 삼성전자하고 40년간 사업을 같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역사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장비 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대신 홀딩스이기 때문에 지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재평가, 삼성전자가 연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원산업인데요. 송원산업도 캐시카우는 폴리머 안정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반도체 국산을 통해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국산을 이루어낸 기업 송원산업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차량 경영에 필요한 내외장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을 또 담당을 할수 있는 기업이 또 송원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넘버원 패밀리, 자, 텔레그램에서 넘버원 패밀리를 들어오시거나 또는 요 주소 http.me 그리고 leasangro 이상로를 또 링크를 치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뜹니다.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사이트가 뜨는데, 일주일 전에 163명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700분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걱정을 해야 될 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일단은 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무료 정보 이벤트가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 놓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더 달성이 되면 그때는 비공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 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찍었었는데,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10월 12일 날요 자리였죠. 자, 대형주면 대형주, 중소형주는 중소형주, 시장에 맞춰서 아무쪼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저도 이제 몸이 조금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존재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기대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또 수익률 보여드릴 수 있도록 12월 달 시작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제가 좀 더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또 마지막 그림을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함께 끝까지 한번 이 시장 한번 헤쳐나가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